나는 내 앨범 낼 겁니다. 네? 저번부터 그 말씀 하셨는데 앨범이 된다고? 앨범을 낼 겁니다. 아, 이 노래 아, 노래 앨범을 낼 거라고. 하지마.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지마, 치면 죽여. 얘도 들었을걸요? 그거 안 들었었어? 뭐 하지? 뭐. 그때 현주 있었나 모르겠다. 그때 현주 없었을까? 뭐? 궁금해? 어. 야. 뭐죠? 철면씨, 철면씨. 어? 어 갑자기 이름 나 생각 안 나요. 그 여기 다녔던 언니 이름. 지민이. 아 지민 언니. 그래. 아 그래 오늘이. 자, 11월, 그래, 2일, 그죠? 그리고, 쌤 노래 잘 부르세요. 갑자기? 진짜예요, 봐봐요. 당연한 거 아니야? 갑자기 못 부르는 거 있는 거 같은데. 안 돼. 자, 그래요. 그래. 오늘 쉬고 좀 은연이 좀 괜찮나? 아니요. 엉해졌다고? 와프대? 네. 잘 있다고요. 잘 있다고? 잘 있다는데? 아니야? 치료 못 생긴다고? 그러면 그 증상이 어떤가? 요새 코로나 머리 아프고 목 따갑고 기침 아, 이렇게 좀 나오고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뭐라고? 저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목소리가 안 나왔다고? 무증상이었는데. 무증상이었다고? 후각이랑 미가 달려요. 후각이랑 미가 있나고? 네. 그럼 너 지금 미가 없어? 저요? 어. 저 코로나 아니에요. 어? 저 코로나 아니라니까요. 너 코로나 걸렸었다며? 뭐지? 아니 들어왔어요. 걸리고 왔어요. 그때만 왔어요. 아 그때만? 네. 그럼 그때만 홍어 먹어도 잘 먹겠네? 네. 아무것도 안 느껴져? 네. 그냥 식감만. 그럼 엄청 많이 먹겠네? 네. 그래서 물만 먹었어요. 아 그래? 이 때문에 코로나 걸렸었어요. 아니 이유가 세기 선물 사자고 그랬잖아. 니가 버려서 내가 얼른 거라니까? 아니라니까. 그때 같이 놀았는데 막 오렌지 갔다가 게임쇼피아 갔다가 분식대회 갔다가 니가 커피숍 갔다가 니가 버려서 나왔잖아. 증상이 니가 무대에서 니가 나왔잖아. 그래. 태경이의 마스크 그거 저 이거 KF80이에요 장난해? 네 얼굴이 보인다. 네 얼굴이 지금 네 살생이 보이는 빛인데 무슨 KF80이래 씨. KF08이겠지 08. 8만 씨. 아니 마스크 말만 했는데 갑자기 유행이래. 맞아 들었던 걸로. 아 KF 그거 아니라 저거도 KF80 그거 아니야. 뭐 그래 알지 그러니까 태경이 형이가 쓰는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안 되는 거잖아. 안 낀 거랑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 또 이제 걸리고 하면 또 본인도 힘들는데 뭐 또 주변 것도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 또 유행한다고 하니까 참 신기해. 시간을 신기해. 징해 브라. 자 그래 너희들 이거 어디지 이거 1번 여기서부터인가 질문할 거? 자 1에서 8번까지에서 질문 틀린 것 중에서 질문
없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 자, 다음. 야, 고대문 안 해요? 해주세요. 오, 너 맞출 수 있어. 해주라고? 네, 해주세요. 제가 진짜. 아니, 이게 뭐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쌤이 마라탕이라고? 방금 쌤이 마라탕이라는데요? 아니, 말이야, 한국이야. 방금 그랬는데요. 자, 그 다음 9번에서 저기 뒤에 14단위 3에서 질문할 거 있습니까? 제가 질문하려던 거 까먹었어요. 여기 많았거든요? 그래, 없습니까? 저 말하고 있는데요? 뭐 말하고 있다고? 네. 해. 9, 10, 14, 다시 3. 갑자기 혀가 짧아졌어? 나 껌 먹으라요. 와, 수업하는데 껌 먹어? 와, 불려가. 와, 인성 쓰레기네. 안 먹고 있어요. 뭐지? 정신이 다 났었네. 먹었대. 왜 정신이 오락가락해 지금? 잠깐만, 12번 씻고, 이제. 13이, 아니, 14까지 3이요. 14까지 3? 9, 10, 2요. 9번, 10번? 네. 너무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고? 이게 어렵다고? 네, 너무 어려워요. 야, 10번은 그냥 위에. 아, 10번 아니에요. 10번은 아니에요. 10번? 네. 그러면 9번? 네, 9번 너무 어려워요. 9번이 어렵다고? 네. 자, 세라의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 이거 답이 뭐예요? When she was trying to make a list. 여기 있구만. 그녀가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그렇지? 네. 근데 뭐에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를 했을 때 뭐 있었다? 너무 많은 선택 사람들. 됐습니까? 네. 뭐지? 이해됐어? 11번도 어려운 것 같으네요. 네. 11번 솔직히 어려워요. 좀 맞춰보세요. 야, 이 새끼야, 4번이 안 되잖아. 아닌데요. 맞거든? 4번에 어가 있잖아. 아, 그래요? 오가 있는데 뒤에 프렌드 주는데 장난해? 아... 됐어? 네. 12번 19, 13번 너무 어려워요. 13번이 어렵다고? 네. 자, 13번 다음 뭐죠? 5번. 5번 해석해봐. 뭐야? Do you want to make such friends?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너는 원하니 만들기를 such friends 원. 여기서 such에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말하고. 안 들려. 좀만 더 말하고. 검색. 아, 오케이. 검색은 이거. 검색은 이거지. search. such에서 어떻게? 친한. 뭐라고? 아니요. 지우가 조금 이제 정신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은 거 질문했네. 그쵸? 그쵸? 너 겁나 좋아한다? 와, 이래서 칭찬을 고르다 춤추게 한다는 거구나. 진짜 잘한다니까요? 역시 저예요. 자, 서치가 뭐야? 몰라? 자, 저거. 뭐고 같아? 그래, 비슷해. 그러니까 서치는 그러한 이유. 찾아봤어, 태경아. 너? 뭐야? 그러한 뭐야? 그러한 친구들을 사귀기를 원하냐? 그러한 친구. 그러한 친구가 뭐지? 여기서 그러한 친구가 뭐야? 뭐지? 얘기.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거. 자, 위에 있는 거 해줄게요. Who do you talk to when you have a problem? 네가 문제 있어요. 누구랑 얘기하냐.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얘기하지? 아니, 친구, 부모님, 아니면 선생님. 누구한테 얘기하죠? 친구한테?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합니까? 네. 아, 조금 애매합니까? 와우? 얘기해? 아, 엄마한테? 엄마가 아, 그래? 어떤 분도 있을 때? 아무거나. 가? 얘 잘 말해요. 오. 아무거나 다 비밀이요. 다. 너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요? 부모님한테? 나 했다고 혼냈는데. 혼났어? 오늘 아침에 써봤어요. 누구랑? 아빠랑. 어, 진짜? 왜? 무대 의상이 원래 반팔이었는데 시켰는데 상품이 세 번 품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친구가 아예 그냥 긴 팔을 사라고 해서 친구가 추천한 걸 보여줬더니 엄마가 막 동네방네 특영자 이런 옷 입는다 막 뭐 날라리 다 까졌다 막 이런 걸 다 소문낸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슨 색깔이 다크그레이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뭐 그럼? 다크그레이 다크그레이? 네, 그러니까 너무 어두워 보인다는 거죠. 누가? 아빠. 누가? 지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 주변 친구들이? 옷 네. 입는 게? 네,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딱 분위기가. 아, 그래서? 그래갖고 제가 좀 울었거든요. 울었죠? 그랬더니 아빠 네 보자고 나는 사준 걸로 막 뭐냐고 그래갖고 결국은 무대 의상 때문에 옷을 샀어요. 아. 그 옷을 샀는데 아빠 오늘 갑자기 아침에 제가 일찍 나가려고 하니까 너 옷걸이 그게 뭐냐고 이러면서 제가 반팔을 입고 왔는데 반팔 입고 나와주냐고 막 이러면서 개문만 들어가지고 막 엄청 욕하시면서 혼났어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어? 그래갖고 그냥 알겠다고. 아 진짜? 네. 아 그렇구나. 그래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래 일단은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보이실 수도 있고 내가 뭐 자세히 한 건 모르죠. 너가 느끼기에는 아 뭐 세대 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누가 봐도 제가 잘못한 건 아니고 아 아빠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래 내가 이제 뭐 이제 전반적인 그런 거는 이제 왜냐면 그 전에도 뭐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딱 뭐 정확하게 뭐라 판단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그래 그래 파이팅 와 파이팅 그래 머리를 좀 왜 이랬어 얘 뭐하면 잔소리예요. 아, 좀 잔소리하게 놔둬.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잖아. 자, 그래서 하냐. 그 다음, 많은 학생들은 친구들하고 얘기한다. 너는 그런 친구를, 하고 싶냐? 그럼 여기 팁이 있다. 너와 같은 그런 학생들로부터의 팁이 있다. 뭐지, 이거? 너의 친구에 대한 아주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고 너의 친구에 대한 좋은 것을 찾아라. 뭘 얘기하는 거지 지금? 쌤도 모르시겠죠? 좋은 친구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턱이 나갈 것 같아. 턱이 너무 오래 턱이 나갈 것 같다고? 친구 근데 뭔가 고민을 그거 할 수 있는 친구 건가?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Do you want to know your friends? Make such... 그래 이거 5번이 맞네요. 그 이제 친구 사귀는 거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뭐 사귀라 이거니까 그래 지우 오케이? 그 다음에 됐어? 네 지우 됐어? 아니요 10분 다시 3이요
자, 내 계획은 체중을 좀 줄이고 공간이에요. My plan is to lose some weight and to be healthy. 지우 됐어? 아니요. 거기 답 썼어, 안 썼어? 썼어요. 답 썼지? 어. 네, 어. 어머, 질문할게. 아니, 질문을 쉽게 뭐 만들어내냐? 아니, 저 영상에 이거 두개 하려고 체크해놨는데 쌤이 그냥 넘어가셔가지고.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질문 있냐고. 저 연필 갖고 와가지고.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씨. 뭐, 몇 번? 뭐, 또 앞에도 몇 번? 1번이랑 어. 8번이요. 1번이랑 8번? 자, 1번 뭐야 이거? 나는 언젠가 프랑스를 방문하고 싶다. 자, 이거 주어. 내가 지우 주어. 나는 동사. 동사가 뭐야? 싶다. 뭐뭐 하고 싶다. 싶다. 그러면은 뭐뭐 하고 싶다가 호프지? 네. 그럼 I hope. 근데 뭐뭐 하고 싶다라는 뭐야 그 다음에? 방문하다지? 네. 그럼 뭐뭐 하고 싶다랑 방문하다 둘 다 동사잖아. 네. 동사 두 개 못 쓰지. 그러니까 to를 써야지. 그리고 hope는 to 쓰는 거니까. 응. hope to 기억나 안 나? 나요. 안 나지? 자, 그래서 I hope to 그 다음에 방문하는 거 visit. visit. I hope to visit 어디? France. 그지? 네. 그 다음에 오늘 someday. 지우 됐어? 네. 어. 뭐가 질문이지? 그럼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아무튼 hope to 이렇게 8번 옳은 것은 2번이구만 뭘 5야 야 지우 그럼 1번 어떻게 고쳐야 돼? 플레이스 아 게임 뒤에 S를 빼야 돼요 장난하냐? 아 그래, like 뒤에 to 써야지. 개 때리고 싶어. 자, 얘도 동사야, 동사. 둘 다 동사는 안 되고. 3번. 지현, 3번. 안 때려줘요. 자, 현주. 이거 3번은 어떻게 고쳐야지? 아, ES를, 어, 왜? 그렇지, 2D의 동사 원형이니까, 그래, 좋아. 지우, 이거 4번을.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 뭐라고? S를 빼야 돼요. I, B. 왜 계속 S를 빼? 야, B랑 C랑 같이 쓸 수 있냐고. 아니요, 없어요. 그럼 뭐를 없애야 돼? C요. B요. 그러면 우리가 코알라가 되고 싶냐? 너 코. 아, 진짜. 너희 정신이 어떻게. We want to be koalas? 참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와. 지우야, 지우야, 오케이, 우리 좀 정신 차리고 살자. B를 빼야지. 우리는 코알라를 보고. 아, 5번. 5번은 현주야.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 이건 S 빼면 안 되지. 어, 이건 S는 지우 어떻게 해야 돼? 투투 투를 뭐 전화 문자나? 자 수현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투 트라이를 여기 트라이를 아 이거 두 개 자리만 바꾼다고?
아주 비슷하게 가졌어. 근데 이 try to를 태경이 유지수랑 유즈를 s를 빼고 try랑 바꿔요. tried. 그러면 이게 tries 해야지 지금. 네. 자, 너네 써 이거 지금 tries to use 이렇게 해야지. try가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to 그 다음 가고 이렇게. 오케이? 네. 자, 지우 진짜 이거 틀리나 맞나 보자. try to 뭐라 그랬죠? 아, 그 노력하다 아니면 한번 시도해보자. 그니까 뭐야? 하나요. 뭐야? 출중한. 그니까 뭐냐고. 출중하다 뭐냐. 한번 시도해보자. 아, 노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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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노력하다. 왜 노력하다 그랬어? 왜 노력? 미래성. 이게 미래잖아. 네. 미래니까는, 미래를 하니까는 한번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 계속 하는 거야, 노력하는 거야. 알았어? 네. 하, 진짜. 너 어제도 그러던 거. 그러지, 그러지. 자, 엄마는 노력해서 뭐 사용하는데 less word. 뭐를 더 적게 사용하려고 하신다. 여기? 네. 자, tries 이거 소디 영영이고 less. 그래, 알겠지? 현주야, 이거 less가 뭐죠? 그렇지. 그럼 레슨은 뭐의 비교급이야? 네? 레슨은 뭐의 비교급이거든? 네. 그게 현영우 전이었나? 지우! 레슨은 뭐의 비교급이지? 리스트. 리스트? 리틀이다, 리틀. 아! 리틀의 비교급이 레슨. 그게 적은 더 적은. 네. 그래서 현주 보다 써놔. 리틀, 레슨. 그 다음 뭐였어? 리스트 됐죠. 원급, 비교급, 최상급. 껌이 입술에 묻었는데 입술에 교차피를 붙였는데 입술이 잘 안 들려. 자, 오케이 됐죠? 네. 그래, 그래서는 문법 일단 없어요? 나이스. 그러면 내일 뭐예요? 주제 안 하는데. 아, 그 부교재. 아. 부교재를 더 해, 그러면. 아. 아, 그래. 유리로 되는데, 자, 다음 거를 봅시다.
자, 다음 거. 해봐. 그래. 읽어. Glass can throw or bend light, so it is also used as prisms or lenses for our eyes. 아, 그래. 그래. 그래서 유리가 우리 그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것들 뭐 이제 그런 거 있는데 그래 해봐 해서 해봐 유리는 자 throw or bend light 자 빛을 자 거기 해설지 펴봐 이제 그리고 빛을 여기서 throw가 드리우다 이렇게 해놨네. 네. 자 유리가 그러니까 빛이 뭔가 약간 조금 이제 통과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너는 그 밴드가 뭐죠? 구부리다지. 구부릴 수 있어. So. 그래서. 뭐예요? 그것은 또한 또 이제 BPP죠. 사용된다. 여기 이제 뭐뭐로죠? 그래서 유리가 프리즘. 프리즘 또는 렌즈인데, 우리의 눈을 위한 렌즈 이런. 렌즈가 유리로 만들어져요? 그렇죠.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유리 그런 게 좀 들어가겠지. 소재가. 그렇지 뭐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걸 섞어서 이렇게 하겠죠.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렌즈로 해서 이걸 볼 수 있는 거고 너 프리즘 뭔지 알죠? 네. 네? 그게 뭐예요? 프리즘. 그 삼각형 그거 보여. 삼각형 그거. 프리즘 알아 몰라? 알아요. 알지? 너만 몰라 지금. 그거 방학 시간 수업 제대로 안 들었네. 아 수업 시간이 도대체 아 방학 왜 있는 거예요? 방학 자리 할 것도 아니고 얘 그 고릴라랑 얘기하면서 그러는가 고릴라랑 얘기한다고? 아 고릴라랑 제가 여자이랑 고릴라 짱이 있어요. 아 그 고릴라. 나 진짜 고릴라는 자리가 제가 여기 있어요. 고릴라 짱이 있다니까요. 그거 배웠을 때 바로 옆 자리였어요. 뭐? 프리즘? 그 밖에 야외 잘 때? 아니 그거 말고. 뭐? 전에 프리즘으로 그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 그거 뭐지? 아. 그때 번호를 갖고 13, 14, 15, 16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 프리즘 이런 것도 유리고 자 다음 거 그래 해봐 however glass can be easily broken 자 뭐죠? 그러나 유리는 여기서 이제 be broken 또 나왔죠? BPP 그래서 뭐다? 쉽게 그렇지 부셔질 수 있다 깨질 수 있다 그렇죠? 유리가 그렇지 자 다음 거 해봐 to strength 자 strength 여기 strengthen 자 저거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하기 전에 자 우리 이거 알죠? strong
strong이 뭐예요? 강한. 얘가 형용사지. 강한. 근데 얘의 명사 형태가 있어요. 얘의 명사가 뭘까? strength까지. strength. So strength. 그 strength는 뭐다? 얘는 명사야. 그러니까 뭔가 요 뭐 th로 끝나는 게 명사. 그 strength는 뜻이 뭘까? 강함. 그렇지, 강함, 뭐 힘 이런 거. 그 strength는 힘이야, 힘. 근데 strength 여기 th죠. 얘가 무슨 말은? 번데기 반응입니다. 그래서 깨물고 뜨 해야 돼. 뜨, 뜨. 그래서 strength 뜨. 해봐. strength. strength 뜨. 자, 여기에다가 뭘 붙인 거야? 저게? en. 뒤에다가 en을 붙인 거죠. 그러면 여기 en을 붙인 건 품사가 뭘까? 동사예요. 그래서 en을 붙이면 동사가 돼. 동사. 그러면 얘 발음이 뭘까? strengthen이에요. 그래서 발음이 strengthen. 이거 번데기 발음이라고 해서 해야 돼. 뜬, 뜬. 그래서 strengthen. strengthen. 알겠습니까? 그래. 아무튼 strengthen 그다음 glass it should be quickly cooled after the heating process. heating process. 그래. 자, 해봐. to strengthen glass 뭘까? 여기 to 뒤에 동사가 나왔죠? 네. 그럼 여기서 to가 당연히 뭐야? to 뒤에 이번에 배운 거? to 뒤에 동사 원형 나오면 to가 뭐죠? 네. to 부정사죠. 네. to 부정사고 여기서 to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to 부정사는 명형부라고 했죠. 명형부. 그럼 여기 형용사일까? 아니야. 얘는 부사야. 그러니까 아직 너희가 이제 그 뭐 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아직은 내가 설명을 안 해. 얘가 부사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해석. 부사는 해석이 한 7개 정도 되거든요. 7개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야? 위에서. 그렇지. 그래서 엄하기 위에서. 뭐 하기 위해서? 유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유리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 강화유리 있고. 그쵸. 이거보다 강화유리. 강화유리. 깨져도 안 죽는다. 지우 한번 통과해 볼래? 이거 깨져도 안 죽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깨져도 파편이 튀지 않아요. 강화유리 아니 일반 유리는 깨지면 튀거든요. 그래서 이게 찍히고 막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얘는 붙어 있어요. 이렇게 깨지면 파편이 튀지 않아요. 한번 실험해 볼까? 한번 깨봐도 돼요? 지우 뭐 지우 한번 실험해 볼까? 유리를요? 자, 아무튼 유리를 강하게 해서 그다음 뭐야? 그것은 should be quickly cooled 그랬네. 그러면 quickly 이렇게 하고 be pp죠. 또 수동태죠. 자, 이게 쉽게 깨지잖아. 쉽게 깨지니까 조금 거시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강화해야 될 거 아니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은 뭐야? 빠르게 뭐 돼야 돼? 시원해. 시원해 줘야 돼. 여기서 그러면 쿨은 냉각시키다로 나와 있을 거예요. 냉각시키다. 우리가 그런 거야? 유리가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거 식히는 거 있잖아.
이걸 어떻게? 빠르게 하면 어떻다? 이게 강해진다. 아래. 오케이. 근데 after. 뭐 이후에? The heating process. Heating process. 뭐해? 그 해설지 뭐라 놨어? 가열 과정. 뭐해? 이 히링이 가열이지? 가열. 근데 이제 가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뭐 가열하는 거지? 뜨겁게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너 유리 어떻게 만드는지 TV나 이런 데 본 적 있죠? 네. 뭐 유리 우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막 뜨겁게 해가지고 고로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바람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되잖아. 아씨, 안 익게 하지. 아무튼 그래서 가열하고 나서 빠르게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네? 친구 왔어요. 친구? 이따 우리 같이 가자고. 그래. 지금.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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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